지민 씨한테도 한마디 해주세요. 지민 씨. 네. 아 이름이 똑같은. 네, 아 네, 지민 작가님한테 한번. 아, 해주신. 작가님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에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꼭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도 이렇게 나오고 싶은 프로그램이네요. 이 프로그램 굉장히 객석분들도 되게 많으시고. 그죠? 그럼요. 7만 분이 보고 계시다니까. 아, 시청률이 50%예요. 굉장한 프로죠. 네. 앞으로도 자주 나오시고요. 기회 되시면 지민 작가님한테 뭐 뽀뽀라도 한번 해주고 가세요. 아 지민이가 MC 좀 해야 돼 진짜. 부산에서 제가 먼저 태어났는데 걔도 태어났지. 그 귀걸이도 따라했지. 이 렌즈 이번에 저 이거 그레이 꼈잖아요. 종국이도 그레이 꼈어요. 그래서 가보시죠 한 장. 네? 부산에서 내가 먼저 태어났지. 어? 배울 점이 많은 형이라서 좋다 나는. 스텝 같지 않아요? 하지. 야. 뭐야? 태야. 고슴도치 아니야?
말로만 듣던 태민, 지민, 투민 조합이네요. 아, 투민. 오늘 네. 정말 선물 같은 최강 조합인데요. 네. 투민 오늘 어떤 무대를 준비하셨나요? 아, 일단 이제 투민 댄스 무대 기대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기대요. 네, 일단 정말 저희가 많이 합도 마치고 연습도 많이 했죠. 사실 방탄소년단의 비주얼은
셋. 그때 아빠 카드로 긁었다면 지금 뭐 뭐 정국이 정국이 왜 사주는 거야? 간단한 걸로 합시다. 네. 중국 씨 여기서 말하면 제가 딱 인질까지 하겠습니다. 인질까지 딱 아파트 딱 한 채. 아.
되게 되게 즐겁게 시작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네, 마지막까지 감사합니다. 잘 하겠습니다. 그렇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 진영이 네. 이 대기실에서는 대기실에서는 참 잘했거든요. 잘했는데 이 1등 세리머니 이 공약 연습 형은 우리에서 형은 형 간판이라서 어쩔 수 없어. 너는 나의 슈퍼스타야. 아무튼 여러분 이 상은 여러분들 Thank you.